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그 찾으면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1946년에 이분들을 묻을 때 이분들 일본에서 시신을 찾는 거는 이제 그 박열열사의 협조가 있었죠. 박열열사의 협조가 있어서 이분들은 찾을 수 있었는데, 박열도 작년에 제가 다뤘죠, 컨텐츠. 그리고 네, 안중근 장군의 자리는 네,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 유해가 송환이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이제 순국 99주년이었는데, 순국 99주기였는데 아직까지 유해가 없어. 아직 못 찾았다고 하죠. 그 이번에 또 대륙남님 거기 가서 중계했었잖아요. 아, 물론 참고로 저는 그날 제 컨텐츠 준비하느라 그분 방송은 못 봤어요. 그랬는데 제 방송은 하디스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저 썸네일 좀 남겨놓을게요. 썸네일 때문에 여기서 좀 서 있을게요. 썸네일 뽑느라 여기 좀 서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3의사의 면대, 나중에 4의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4의사의 묘로 바뀔 수 있어. 사실 효창공원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기거든요. 백범 선생의 묘가 더 크지만, 백범 선생이 이분들을 여기서 옮겨와서 안장했기 때문에 효창공원이 된 거고, 그래서 백범 선생도 여기서 묻히게 된 거죠. 썸네일 이렇게 뽑을까? 썸네일 이렇게 뽑아볼까요? 여기서? 근데 눈이 너무 피곤해. 자, 여러분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썸네일을 찍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묵념을 하세요. 일동 묵념! 바로! 아니, 저 썸네일 뽑으려고 썸네일 뽑으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방송에 썸네일 뽑으려고. 자, 그렇게 뽑았고요. 저분 누구지? 뭔 촬영 온 것 같은데. 아우, 오늘 왜, 아우, 태양이 왜 저쪽에서, 아, 너무 무셔. 모기가 날아다니나? 왜 가렵지? 요 옆이 축구장이 있으니까 계속 그 축구 훈련하는 소리 들려. 저 위에는, 저 근처에는 장기 둔 소리가 들리고. 여기 뭐 음수대가 있는데, 서울 수돗물 아리수 마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안 마실게요. 저한테는 자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검증한 것만 먹기 때문에 제가 검증한 것만 먹어요. 아이고, 아, 이따, 아, 오늘 저녁에 스케줄 있는데. 네, 그 아리수가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이름이에요. 뭐, 마셔도, 원샷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한번 그래도 걸러서 먹고 싶어. 자, 저분 누구지? 저분, 약간 뭐, 대학생 취재단 뭐 그런 것 같은데, 대학생 치곤 좀
동안 아닌데 약간 좀 나이 좀 있는 나보단 어리겠지만 한 대학생 치고는 약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 같은데 뭐 아니면 말고 아니 왜냐면 신경을 쓰이죠 이제 제가 남한산성에서 신입 BJ를 마주친 적 있잖아요 뭐 그분도 열심히 방송하시더만 근데 그분이 이제 닉네임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 신경 쓰이죠. 자, 다시 내려왔고요. 자, 백범지묘, 삼이사묘, 의열사를 한 번씩 다 봤고요. 효창운동장 생각보다 시끌시끌하네요. 자. 아, 삼일삼일 여기를 계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구역이죠. 삼일삼일 설명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The tombs of the dream martyrs. 괜히 발음 한번 해봤고. 1946년 김구의 주선으로 이곳에 봉안 안장됐으며 왼편에는 1910년 3월 26일에 송국한 안중근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고자 마련한 빈무덤도 있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에 대한 프로필이 여기 적 있어요. 프로필이 있는데 아마 이제 안중근 장군의 유해가 이쪽으로 봉안이 되면 그 이 삼의삼유라고 한 거를 아마 이제 사의삼유라고 해가지고 프로필을 한 명 더 추가를 하겠죠. 한 명을 더 추가를 하겠죠. 오? 여기 신기한 묘목이 있네. 김구 무궁화. 2015년에 심었네요. 아, 이게 나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게 2015년에 심어서 그래요. 백범의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묘목에 딱 이름을 붙였나봐요. 김구의 시선은 꽃 한 송이를 본다. 이봉창 무궁화. 소년 이봉창이 뛰고 놀던 효창공원의 털을 닦아 꽃은 땅에 우리 가슴엔 잔디를 심는다. 살아서 이 고향 언덕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의 눈물 한 방울에 찍어 여기 생긴다. 네, 이게 그 무궁화 묘목이래요. 그러니까 묘목을 첫 해에 심는다고 바로 뭐 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무궁화는 아까 그 의열사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펴있지가 못하죠. 무궁화는 여름에 그 꽃이 만개하죠. 그리고 윤봉길의 무궁화예요.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까지 나와있어. 83년 지난 시점에. 지금 저기 초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일부러 가리느라 힘들었어. 아우 목 아파. 17시 5분 아니면 제가 오늘 다음 스케줄이 7시에 있는데 다음 스케줄 7시인데 그 전에 집에 들러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쭉 돌았고요. 볼 거 다 봤잖아. 저기 아까 제가 못 보고 지나쳤던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가볼게요. 방송 분량은 채워야지. 2시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꼭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량을 좀 채우려고요. 아, 이게 폰으로 야외 방송하면서 액션캠이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유튜브용으로도 하나 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풀영상밖에 못 뽑아서 안타깝네요.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풀영상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뭐가 운이 좋게 방송이 한 번도 안 끊긴다. 이런 게 제일 좋아. 이게 통신 신호가 좋은 동네에서 찍을 때는 방송 신호가 한 번도 안 끊기죠. 그게 좋아. 와, 옛날에 이런 집 누구의 집이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이런 데서 살았고요. 잠깐만, 카메라를 이렇게 올리면 지붕이 있죠. 역시 근데 인공으로 만든 집이라서 제비는 여기다 집을 안 지었어요. 아, 근데 저 예전에 그 진짜 실제로 제비 동지예요. 그 제비가 진짜 거기다 새끼 치고 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비가 새끼치고 살았던 걸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다리 고쳐주면 그럼 나는 흥부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뭐 흥부되면, 그래서 부자 돼서 돈 떼돈 벌면 흥복으로 회장되는. 아이고 어깨야. 아휴, 잠깐 앉아서 좀 어깨 좀 풀게요. 저기 올라가는 거는 뭐지?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오늘의 마지막 코스로. 아유. 아이고 어깨야. 오늘 굉장히 빡센 일정이 있는데, 오늘 밤에 제가 스케줄 끝나고 오면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는 몰라. 오늘 밤에 내가 방송을 하면 그나마 상태가 좀 멀쩡한 거고. 저기가 뭐가 또 올라가는 데가 하나 있네. 가보랴? 응,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 방송 분량 채우려고 올라가는 거. 방제 좀 살짝 줄여놔야지. 손잡이를 잡고 싶진 않아. 손이 더러워질까봐. 물론 집에 가면 저는 손을 씻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뽀뽀할 때 손 씻고 하세요. 힘들어. 내가 여기를 왜 올라온다고 했을까. 근데 뭔가 위에 동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올라오긴 했어야 했네요. 뭐지? 올라오니 저쪽에는 숙명여대 입구가 있고, 절로 올라갈 수 있네. 가보지 뭐.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없구나. 저기밖에 없어, 길이? 길 좀 더 만들어주지. 밀듯이. 그렇지? 뿌리! 야, 뿌리!
자, 이번엔 드리블. 드리블. 자, 일로 올라가는. 이게 있었어요. 요 근처가 원효로가 있죠. 원효대사상. 아마 원효대사상이 이 동네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 요 근방에서 그 유명한 해골물 사건이 있었죠. 요 근방에서 그 유명한 해골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기에 원효대사상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나라 가는 길에요, 요 근처에서 아마 그 해골물 마셨다고 그 추정이 되고 있어요. 발목 아파. 아,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전 집에 가서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돌아가는 길도 한 공덕역 조금 지나서까지만 방송할게요. 오우, 고무매트. 자, 효창공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잠깐만, 나 신발끈 좀 바꿔 신고 신발끈 좀 바꿔놓고 갈게요. 또 걸어야 되니까. 하야! 건들지 말까, 신발끈을? 응.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신발끈 건드리지 말라. 순원황귀빗길. 해서 여기 이제 효창공원 여기서요, 이쪽을 내려가면 숙대예요. 이쪽을 내려가면 숙대긴 한데 이래서 택시들이 많이 오나? 일로? 숙명여대가 이쪽이어가지고. 그래서 효창원로가 이쪽인데 오늘 저녁이요? 원래 금요일 저녁은 좀 그냥 교육 컨텐츠는 따로 하는 요일이 아닌데 그 가끔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대체적으로 금요일이 되겠지만 그냥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조금 그 야외 유적을 답사하는 방송을 좀 그 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유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효창공원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효창공원을 한 바퀴 쫙 돌아보고 나왔고요. 그 백범 선생의 묘하고 그 삼의사지 묘하고 다 갔다 왔어요. 여기 이제 숙명여대 다른 쪽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가 숙명여대 캠퍼스고요. 숙대. 하지만 저는 여대에 들어가 보진 않겠어요, 오늘은. 금요일에 수업 별로 없어. 금요일에 수업도 별로 없고, 뭐, 캠퍼스 관련 컨텐츠를 하려면, 뭐, 대학 축제 뭐 이런 때나 가야지. 돌격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야 돼요.
저 집에 가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저 옷 갈아입고 나와야 돼요. 옷 갈아입으러 가야 돼. 더 이거 갈 시간이 없어. 물론 나중에 길거리 인터뷰는 한 번씩은 해볼 생각은 있어요. 축제 시즌에. 몰라. 모교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만약에 당국대에서 불러주면야 뭐 가죠. 내가 가는데 안 불러주죠. 당국대에서 안 불러주는데 왜 가. 자, 여기 이제 효창운동장 이 옆으로 이렇게 쭉 그 둘러져 있는 길이 의정로예요. 아니 임정로예요. 임시정부, 임시정부길. 그리고 이 동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사식당 집이 많아요. 기사식당 집이 많고요. 하지만 배는 고픈데 오늘 성금요일이라 먹을 수가 없네. 고기 베이스의 요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어서 와요. 아우, 분명 여기는 운동장인데. 운동장인데 고기 냄새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효창공원 걸어갔다 오는 방송을 했고요. 이제 집에 가야죠. 네. 이제 집에 가야죠.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돼요. 집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요. 지금 캠에 다른 사람도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좀 구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왜 기사식당이 많아? 나 배고프게. 이게 기사식당이 반찬들이 맛있거든요. LG유 플러스요? 비싸잖아. 그리고 저는 SKT VIP여가지고요. 그 LTE급 데이터, 그러니까 88,000원대면 나 비싸요. 나는 그거보다 한 1-2만원 더 싸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2기가를 쓰는데, 아니 근데 그거 초과가 돼도요, 저는 그거예요. 하루에 출퇴근 코스로 출퇴근용 2기가를 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요 1년에 6번을 리필할 수 있어요. 저 1년에 6번 리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 방송 많은 시기에 리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속도 제한 없어도요, 어차피 이거 야외 방송이요, 그 4000K로 켜면요 중간에 끊겨요. 그 와이파이 구역에서는 4000K 켜도 되는데 그 야외 데이터에서는요 안정적인 속도는 2000K예요 그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끊겨요. 4000K 있으면.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도 빨리 달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간대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여간, 그리고 SKT도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그 요금제가 있는데, 그러면요 LTE에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의 무제한을 쓸 수 있지.
어우, 다리가 후들후들해. 이제 슬슬 초딩들이 집에 가는 시간인가? 응? 왠 갑자기 변기? 갑자기 왠 변기지? 아이고야. 이제 저는 집까지 걸어가서, 아, 나 커피 하나 좀 들고 갈까? 텀블러도 있는데. 아니야, 커피는 단번에. 어우, 다리 아파. 떡볶이집도 있어. 배고파. 참아야 하느니라. 성금요일이라서 먹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오늘 내일로 데이터 이거 다 쓰는데 굳이 뭐하게 오늘 와서, 어? 또 12기가를 또 리필을 해요? 그럴 순 없지.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고. 그 제가 밖에 많이 안 나가는 날이 있어요. 밖에 많이 안 나가는 날 이럴 때는, 그럴 땐 굳이 리필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어, 놀래라. 어, 저 사람 출연하면 안 되는데. 간부인가? 모자 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간부 같아. 머리가 저렇게 길면 간부야. 병사면 피해 다니겠죠. 자, 저는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왔던 길로 걸어서 가야죠. 아, 데이터 80% 소진됐어? 상관없어. 자, 다시 이번엔 일루에서 들어가 봐야지. 저기 길이 막혔구나. 길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에이씨, 젠장. 아, 여기서 800m 가면 용산 성직자 묘지가 있네요. 글렀다 가면 분량은 더 뽑을 수 있겠으나, 근데 오늘 그렇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겠네. 그냥 가는 길에서 저기로 가볼까? 일로 올라가 볼까요?
가도 되긴 하는데 한번 이거 상황 좀 보고. 아니야, 여기에 길이 안 보인다. 이따 그냥 가자. 아이고 힘들어. 이제 다시 저는 가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아, 목 아파.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가끔씩 이런 이제 유적 방송을 하는데, 아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목이 뻐근하네. 나 다음 스케줄 빡센데.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경의중앙선 숲길이에요. 그 효창공원에서 나온지는 꽤 됐고요. 이제 경의중앙선 숲길을 따라서 여기 그 이제 용마루고기하고 새창고기 사이인데 이 길을 넘어가면 이제 용산구에서 마포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웃동네에 이웃동네를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은 이제 우리 동네의 옆 동네까지만 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7시까지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근데 7시 스케줄은 동네 스케줄이에요. 아, 좀 시간이 좀 남아 돌았으면 저쪽에 그 용산성당 그 성직자 묘지도 좀 들렀다가 가볼 건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안 되네. 이제 딱 이 페이스로 집에 가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동네를 지나가고 있고요. 어느 길이 더 올라갈 때 편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 더 완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경사각도가 일정치가 않아. 아우 무릎 아파. 아,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요? 여기 그거잖아요. 경의중앙선 그 지하로 내린 다음에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지하로 내리고 만든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쪽에 연남동부터 해가지고 연트럴파크 그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기 그 효창공원 암역 동쪽까지 저게 돼 있어요, 길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산역 앞이라서 그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덕역 구간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났어요. 거기가 이제 마포구체국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공사까지 다 끝나야 돼요. 뭐 하나 보여주면 되겠다. 여기가요. 이게 흔적이 있어요. 여기가 기찻길 흔적이에요. 응? 무슨 마법이요? 뭐? 아, 공원 마법인 줄 알고. 뭐 마법의 공원 뭐 이런 줄 알았어. 지태님 방송 보면 졸려요. 왜 그러지?
그냥 누군가 재워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낮 시간 방송인데도. 아이고. 아, 분명 저 옆길보다 경사가 완만한데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고갯길이요, 여기가 진짜로 산 이름이 용산이에요. 여기가 진짜로 산이 용산인데, 그 용산을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솔직히 사람이 걸어서 넘어가기 힘들어. 사람이 걸어서 넘어가기 힘들어요. 체력자질 집대님. 근데 또 펌프듯 한다. 그러니까 제 무릎이요, 등산하면 안 되는 무릎이긴 해요, 솔직히. 그렇게 한번 칼을 대고 하니까 펌프는 재활 운동을 하는 거고. 아이고 힘들어. 뭐지? 아니, 걔가 똥 싼 거 같은데 안 썼어. 와, 아파트 때문에 이 옛날 길을 그대로 다리로 남겨놨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쵸, 길고양이 중성화 안 시키면 애들이 발정 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그 발정 난 고양이들 얼마나 위험한데. 와, 이제 내리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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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라. 어? 아, 자고 출근하겠다고요? 뭔가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서 채팅창을 올렸다가 녹이는 매니저. 와, 내려가는 길. 아, 먹방하고 싶은데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성금요일이라. V하고 있어. 어, 잠깐만. 여기가 원래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여태까지 겨울이라서 물을 안 받아놓은 건가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는 그 숲길 구간은 끝났어요. 길 구간은 끝났고, 저 위에 뭐 낮아 있는 거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어차피 이제 곧 방송 끌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동네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송 꺼야 돼. 오우, 오, 소름 끼쳐. 육생 비오톱, 생물 서식지를 구성하여 자연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채집과 돌무지는 생물 서식지를 위해 조성했으니 가져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가 그 철길 터였어요. 여기 이렇게 철길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철길의 흔적이 있어요. 그 선 두 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죠. 여기가 그런 흔적이 있고요. 자, 사용금지.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끼쳐 사용을 금지한다. 왜 만들었어 그러면? 어린이용 뭐 노는 시설 만든 것 같은데. 아이고야. 현재 시각 17시 38분. 조금만 더 방송하고 꺼야 되겠네요. 숲길공원 관리사무소래요.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오우, 여기서 나 굴러넘어졌으면 레전드다. 오우, 자꾸 왜 이러니? 아, 여기에 실내 건물이 있어? 소름. 세미나실 대관. 여기서 뭐 공개방송 뭐 이런 거 하면 되나? 아, 힘들어. 자, 해링턴 스퀘어. 자,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공덕역 10번 출구. 공덕역 10번 출구. 공덕역 민자역사고요. 민자역사가 아직 구경을 제가 제대로 못 해봐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한번 그냥 쭉 돌고 갈 거예요. 아, 배고픈데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고 갈게요. 여기가 B동. 그 A동 B동이요,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로가 있고 그 피터나는 길이 있어요. 공덕오거리 피터나는 길. 아이고야. 아, 이게 공덕역 엘리베이터고요. 공항철도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구나. 다행히 없는 줄 알았어. 막혔으면 다른 길로 가야죠. 아, 더 플레이스가 여기 있구나. 아, 커피 하나 사갖고 갈까? 아니야, 커피 성남 가서 먹자. 아, 힘들어. 아, 오늘 푹 잘 수 있겠다. 여기가 B동이고요. 저기 건너면 A동인데요. 저쪽에 이제 공덕역 9번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동네 입구다 보니까 전 여기선 방송을 끌게요. 왜냐면 동네에서 내가 동네 걸어다니면서 그 방송하는 모습을 아직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네, 우리 내가 사는 동네가 완전히 드러나 안 되니까 여기서 방송을 끄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밤에 제가 피곤하면 방송 안 켤 거고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방송 켤게요. 어차피 내일 밤에 뭐 맨시티 경기 한번 켜겠지만 오늘 밤은 제가 컨디션 봐서 방송 켤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방송 이따가 봐요. 저 방제 살짝 바꿔놓고 끌게요. 여기를 이웃 동네 유적 효창공원까지 걷기. 자, 그러면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게요.